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이너즈 다시 라이브 스트림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치의 가치를 계속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블록체이너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라이브 채팅을 하실 때 다양한 질문이 있으신데 그중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ICO에 관한 질문이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ICO란 코인이 이제 발행되기 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그 크라우드 펀딩 한 거를 그대로 이제 초창기에 크라우드 펀딩 했기 때문에 토큰으로 받는 거죠. 근데 ICO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ICO를 어떻게 하냐, 이 ICO는 뭐 미래가 있냐, 이 코인은 좋느냐 나쁘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걸 도움을 드리고자 이 코인데스크에서 나왔던 기사이고 또 제가 스스로 이제 모으고 스스로 수집을 하고 이제 사용하는 ICO 관련 18가지 웹사이트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1부터 18가지 웹사이트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뭐가 장단점이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고 계시는 이 웹사이트는 MBSafe라는 웹사이트인데요. MBSafe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상에서 다양한 자산들이 있어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DApp이라고 하죠. DApp, 탈중앙화 어플들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그 탈중앙 어플들 위에서 또다시 토큰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MBSafe를 보시면 여기 이더리움 뭐 자산 플랫폼 나와 있고 여기서 이더리움 관련된 자산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내가 뭔가를 올리고 싶다 하면 여기 MBSafe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비트코인 탁 포럼이죠. 우리나라에 뭐 땡글이나 코인 탁 같은 커뮤니티가 있다면 비트코인 탁 포럼이 알트코인 관련해서나 아니면 모든 ICO가 비트코인 탁 포럼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요. 여기서는 각 나라에서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는데 네, 뭐 비트코인, 다른 크립토커런시, 알트코인 모든 것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3번으로는 코인 펀드 슬랙 채널이에요. 코인 펀드는 뭐 제가 지금 슬랙에 로그인은 안 했어요. 하지만 슬랙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인트라넷 망상에서 애들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슬랙은 한 회사를 기반으로 아니면 한 기업을 기반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곳인데요. 테크 쪽에서는 유명하죠. 여기 슬랙에서는 코인 펀드 슬랙 채널은 토큰 세일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코인 펀드 슬랙 채널 여기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코인 스케줄이라는 곳이에요. 코인 스케줄은 프로젝트와 그리고 ICO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요. 올릴 가치가 있냐 없냐. 코인 스케줄 여기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ICO들을 쭉 보고 난 뒤에 이거 좋다 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크립토 컴페어라는 곳이에요. 크립토 컴페어는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플랫폼이고 마켓들, 시장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쭉 모니터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거래소는 얼마고 뭐 코인은 뭐가 있고 마이닝은 어떻고 지갑은 어떻고 다 나와 있잖아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모든 정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차트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셨을 때는 여기에는 소셜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리뷰를 한뭐 이런 이거 이건 이렇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이더리움 스몰 마이닝 컨트랙 이거 마이닝을 했을 때 여기서 마이닝을 했을 때 어떠냐 제네시스 마이닝에서 뭐 비클럭 관련된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마이닝을 위해서 필요한 GPU 관련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립토 스마일이 있습니다. 크립토 스마일은 블로그이고 여기는 ICO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블로그입니다. 새로운 ICO가 나온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라인 딱 화면에 나 있죠? 보스코인. 보스코인을 이해하는 것과 이걸 활용법. 많아요. 캐논 뭐 듣도 보도 못한 ICO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구글 번역기도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 오셔서 구글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시고 읽으면 아, 이 ICO는 이런 거구나. 여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이버 펀드예요. 사이버 펀드는 크라우드 세일이나 자산이나 펀드를 목록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까지 자산은 비트코인, 유더리움, 비셔스, 세이프, 메이드 세이프죠? 스팀, 뭐 이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좌측, 우측에 보시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크라우드 세일이 무엇인가? 맞죠? 언제, 얼마나 남았고, 언제 끝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사이버 펀드 이용하시면 되고, 저도 여기는 크라우드 세일에 들어가서, 저도 이건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곳이고, 사이버 펀드 보면 뭐, 크라우드 세일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게 추천이죠. 추천을 나하고, 여기는 지금까지 얼마나 자기들이 펀딩을 받았는가를 얘기를 하고, 참고로 휴머니크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인 것 같은데, 뭐, 휴머니크를 예를 들게요. 며칠이 남았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액티브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크라우드 세일, 업커밍 크라우드 세일은 미래 크라우드 세일을 할것 이렇고, 앤티시페이트드 프로젝트 이거 같은 경우는 발표는 났는데 크라우드 세일 아직 시작 안한 거예요. 뭐 루트스탁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처럼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거고요. 비트스코어 뭐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Successful 크라우드 세일이라고 성공을 한 크라우드 세일 케이스를 몇 가지를 하잖아요. 여덟 번째는 ICO 카운트다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조명하는 그런 사이트고요. 또, 나름대로는 프로젝트 전망을 제시하려고 해요. 아홉 번째는 ICO 리스트. 여기는 뭐, 전반적인 토큰 세일, 어떤 토큰 세일이 있는가를 쭉, ICOO라는 사이트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열 번째 사이트고요. ICOO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ICO를 런칭하는 사이트인데 또 동시에 ICOO는 여기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아니면 웹사이트를 쭉 읽어보면 여기에 제가 투자를 하면 자기들이 내가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알아서 ICO에 이제 또다시 분산 투자 뭐 ICO를 할 때마다 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파서는 안 파서는 모르는데 그런 리소스고요. 11번째는 ICO 레이팅입니다. ICO 레이팅. 아마도 모든 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얘네는 레이팅 스코어라고 실제로 점수를 줍니다. 골렘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안정된 플러스,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프로젝트죠.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센트 같은 경우는 리스키 플러스 이거를 받았는데, 저는 뭐 이거 알면서도 투자했습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키볼 로토, 이건 아예 네거티브죠. 얘네는 저, 여기는 투자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기들이 최대한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여기 평가 에이전시라고 나와 있죠. 뭐 주식 평가를 하듯이 주식에서 뭐 트리플 A, 뭐 더블 A, 뭐 B 이런 식으로 주식 평가를 하듯이 최대한 많이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일선이 딸리고 너무나도 새로운 프로젝트 시스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기 만약 ICO 레이팅에서 레이팅 시스템, 자기들 평가 시스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가도 나옵니다. 혹시나 내 스스로 다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하셔도 ICO 레이팅을 들어오셔서 벤치마킹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ICO 타임라인. 네, 12번째입니다. 곧 끝나겠네요. ICO 타임라인 같은 경우, 지금 보스가 여기 배너 광고를 때리고 있는데, 사실. 버스 코인님 죄송하지만 배너 광고는 더 이상 안 봐요. 요즘에 뭐 나온 과학 실험 중에서 저희가 배너 광고나 아니면 페북에 옛날에 우측에 광고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더 이상 사람들 먹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알아서 ICO 타임라인은 또 네, ICO 프로젝트를 몇 가지 리스팅을 해놓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쉽죠? 13번째 ICO 트래커. ICO 트래커는 ICO 크라우드 세일을 올려놓을 때총 다섯 가지의 분야를 보고 올려놓는데요. 첫 번째는 화이트페이퍼, 백서, 그 다음에 로드맵, 그러니까 이전표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팀, 그 다음에 에스크로우, 그리고 ICO 조건 등등등을 보는데 이 다섯 가지 외에도 뭐 많이 알면 좋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뭐팀 같은 것들 아니면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백서를 제대로 이해하나? 이런 것들, 로드맵, 이게 내가 지금 돈을 넣었을 때 언제 이후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ICO 트래커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일이 다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카샤 같은 경우는 언제 런칭을 하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뭐냐? 이더리움 플랫폼,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죠. 화이트페이퍼는 없어요. 맞죠? 리드, 선임 개발자는 누구냐? 개발자 수는 몇 명이냐? 뭐 등등등등 다 나와요. 이거를 보시고 아 대충 계략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비엄입니다. 유비엄은 크립토커런시 뉴스랑 정보를 쭉 담은 그런 사이트인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15. 프라이빗 마켓이고, 프라이빗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 자본 관리자들이 좀 다른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더 사용을 하시면 알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는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죄송한 그 코인데스크 기사에서는 여기를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토큰 마켓은 토큰 디지털 자산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제 투자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토큰으로 만들어진 자산들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 상의 자산 모든 게 들어가겠죠. 거기에 관련된 리서치와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크라우드세이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에스비트, 엠버마인, 메탈, 백투 어스 포드캐스트도 있고 맞죠. 포드캐스트는 그 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팀이 어떤 뭐를 보고 있는가 눌러보시고 한번 보세요. 뭐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무슨 토큰이 트렌딩하고 있는가? 지금 폴리비어스라는 토큰이 트렌딩하고 있다는데, 폴리비어스라는 토큰 아셨나요? 뭐 땡글에서 그 얘기가 나왔나요? 아마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크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딧, 네. 레딧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쓰는데 레딧이 이제 포럼 형식 SNS예요. 외국에서 많이 쓰는 SNS. 스팀 이시 레딧을 따온 거거든요. 레딧에서 업보트로 한번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ICO 크립토라고 암호화 화폐 ICO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포스팅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가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IC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업보트가 많이 되는 거가 사실 인기가 많은 ICO고 사람들이 관심 많이 끄는 ICO겠죠. 18번째 스미스 플러스 크라운. 스미스 플러스 크라운입니다. 여기도 제가 ICO를 구글에서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스미스 플러스 크라운인데 여기는 일단 여기는 리스트를 큐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곧 시작할 크립토커런시 ICO 토큰 세일 뭐 크라우드 세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도 스스로 여기서 평가를 해줍니다. 여기서 평가를 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 3만 불 이상을 크라우드 세일로 벌수 있는 그런 ICO만 스미스 앤 크라운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죠. 이 ICO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다 해서 뜨고 안 나와 있다 해서 안 뜨는 게 아니거든요. 리서치는 연구는 스스로 해보셔야 되는 것은 결정도 스스로 내리셔야 하지만 이런 모든 도구가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가 몇 가지 더 됐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토큰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액티비티가 이거 ICO를 해보시면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ICO가 7일이라고 치면 첫째 날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마지막 날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렇지만 뭐 ICO에 따라서 이게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조명이 되는 시기나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활동이 있는가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뭐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휴메니크 같은 경우 눌러볼게요. 디테일을 보면 뭐 휴메니크는 이런 것이다. 대충 아시는 거죠. 이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고 팀은 누구고 소셜은 어떻고 뉴스, RSS 분석 뭐 같은 것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얼티밋 ICO 캘린더거든요. GitHub라고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건데 웬만한 프로젝트들은 요즘에는 다 오픈소스라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더리움도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코드를 바꾸고 싶다면 GitHub에 가서 바꾸시면 되거든요. 개발자분들 혹시 아시면 아니면 뭐 비트코인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GitHub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어차피 모든 테크 ICO 프로젝트들이 GitHub를 사용하니까 GitHub에서 네가 뭐 ICO를 선언하고 싶으면 여기 해라 해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날짜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CO 바자르. 네.
ICO 바자르가 지금 20, 21번째죠. 21번째는, 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전에 나왔던 거랑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위키니서리엄인데, 위키니서리엄 이게 제가 뉴스레터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이게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오는데, 오면 항상 이걸 읽거든요. 왜냐면 이더리움에 관심이 많고, 위긴 이더리움 뉴스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위긴 이더리움 뉴스를 받으셨다면, 보시면, 뭐, 뉴스와 링크, 프로토콜에 관련된 거, 뭐, 제 주요 뉴스, 뎁 개발자들을 위한 내용, 그다음에 이코시스템 이런 것도 나오는데, 프로젝트 업데이트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ICO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ICO 한 프로젝트들이 토큰 세일이었던가, 뭐, 여기서도 ICO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킨 이더리움은 유용한 게, 이더리움이 저희가 탈중앙에 어플 대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대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미래에는. 이더리움이 발전하는 걸 보신다면, 대비만 집중하셔도 여기는 그 생태계가 너무너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네, 정신이 없는데, 위킨 이더리움 이 사람은 스스로 큐레이션을 해서 이더리움에 나오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대한 뭐 정보를 제공하려고 여기 밑에 보면 날짜 돼 있죠. 그러면 뭐가 시작하는 거야? 지금 여기만 봐도 뭐 지금 4월 12일부터 네 4월 5월 10일까지 지금 몇 개인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맞죠?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건가? 그렇게 아홉 개가 나와서 너무 많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가치가 되는 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은 남의 책임이 아니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ICO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저희도 뭐 ICO 있으면 백서를 확인할 텐데 이거를 통해서 스스로 더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처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배울 때는 이제 영훈이가 저한테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을 해줬고 영훈이를 제외하고는 저는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국 기준이 아니었죠. 저는 아직도 땡글이나 아니면 비썸 포럼도 있을 것이고 코인원이나 코인팝까지 저는 안 가요. 아직도 가입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날은 어느 순간 날은 가입을 하고 저도 이제 밋업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가서 얼굴 대 얼굴로 저는 개발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개발자분들하고 뭐 채굴자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큰데 네. 그래서 그거 거기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프로젝트에 저 관심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정보를 찾고 찾다 보니까 이런 리스트를 접하게 됐고 이런 리스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 겁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